미술관 정문으로 이어지는 경사로 바닥에는 숫자 모양으로 된 L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며 깜빡이는 이 작품은 어떻게 미술관 입구에 자리하게 되었을까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본 현대 미술가인 미야지마 다치오의 작품입니다. 1957년생인 그는 동경예술대학에서 공부하고 1988년 베니스 비엔날레 청년작가전에 참여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졌는데요. 30년이 넘는 작업기간 동안 작가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작가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의 변화를 지시하기 위해 전자시계나 전광판에 쓰이는 LED 숫자판을 활용해서 1부터 9까지 변화하는 숫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빛으로 된 숫자들이 순서에 따라 하나씩 단위를 바꾸는 모습을 관찰하는 관객은 시간의 변화와 우리 삶의 유한함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미야지마는 자신의 숫자 세기 작품에 담긴 기본적인 사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둘째는 모두가 연결된다는 것, 셋째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 리움 개관 1주년 당시 공개된 경계를 넘어서는 미야지마 다치오의 기존 작품과 마찬가지로 LED를 기반으로 하여 숫자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리움 입구 바닥면에 설치된 숫자판들은 리움 주변에 푸르름 가우러진 청록색으로 건물의 큰 틀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기존의 미야지마 작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리움의 장소 특정성에 맞게 LED를 건축 구조물 내에 배치한 점입니다. 리움 미술관은 남산과의 관계 속에서 남북을 중심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를 고려하여 LED 숫자판이 북쪽을 향하도록 격자 모양으로 배치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는 방향이기도 한 북쪽이 작품의 기준이 되며 같은 크기의 숫자판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어서 각기 다른 숫자의 속도에도 불구하고 고른 구조의 그리드를 이룹니다. 작품의 숫자들은 왜 저마다 다른 속도로 변할까요? 이 작품은 관객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작품 설치 당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서 지원한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열었고 참여자들은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LED 숫자가 변화하는 속도를 설정했습니다. 이들은 작가의 설명에 따라 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속도를 염두에 두고 각 LED의 속도를 정했고 그 결과 이 40개의 LED는 모두 다른 속도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는 시간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과 모두가 각기 다르게 이어가는 삶의 속도를 향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 전체가 모여서 각자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조화를 암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작가가 말하는 작품 세계의 세 가지 주제인 변화와 연결, 지속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다른 미디어 작품들처럼 미야지마의 작품도 시간이 흐르면서 보존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캔버스나 종이에 그린 회화가 몇백 년을 견딜 수 있는데 반해 전자기기를 활용한 작품은 불과 몇십 년을 사용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해당 모델이 단종되면 동일한 모델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계를 넘어서와 같이 야외에 설치된 작품의 경우는 더욱더 고장과 손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으로 스며드는 빗물과 미술관을 출입하는 관람객의 발걸음이 주는 충격에 의해 불빛이 나가거나 나무로 된 숫자판이 깨지는 손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미야지마는 처음 설치 당시에 숫자의 색과 빛이 제대로 보이고 참여자가 정한 속도를 정확히 유지하기만 한다면 기존 LED가 아닌 다른 기기를 사용한다 해도 작품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움은 2017년에 내구성이 뛰어난 신규 LED 기판으로 교체해서 이 작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설정한 속도를 보다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기존의 드라이버식 조절 장치가 아닌 버튼식으로 된 새로운 입력 장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작가가 의도했던 시간, 속도, 불빛, 색상 이 모든 요소를 재현하기 위해 오늘도 관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작가가 리움 미술관과 주변 환경을 생각하며 설계했던 모습대로 초록 색상의 불빛을 바라며 40개의 숫자가 각기 다른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관한 작품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세상과 연결되고 다른 시대로 이어지며 영원히 지속되는 셈입니다.